will sing little many times more. I'm singing you the song you can't sing enough. Sister, Sunny, you're glad now too.
感じの아니괜찮으니까이제그만둬예수그게뭐라고참이거우리형거예요이제누나가보관해줘내가왜너희형거잖아나한테필요없어요누나한테필요하지나한테이거완성해줘요형이만들던거완성해줘요오빠가만들던거영화마무리는지어야죠이건우리형은살아있을때도누나거지형그래도누나거야Thank you.
나 왔어.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고 모르겠네. 우선 돈부터 벌어야지. 그네 다시 써볼까 생각도 하고, 아님 과외라도 할까 생각도 하고, 이것저것 고민 중이야. 계속 생각해봐야지. 배고프다. 밥 먹자. 자고 가. 뭐? 잠시 쉬어가. 소리 없는 음악과 말이 없는 대화가 너와 나의 평화가 될 테니까.
언니! 나 왔어? 아니, 아주 완전히 온 건 아니고 모르겠네. 몰라. 뭔가 좀 복잡해. 알겠어. 봐? 잘 챙겨먹고 있지. 걱정하지 마. 응? 또 연락할게. 뭐가 이렇게 많냐? 뭐가... 없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나 좀 도와주라. 네? 저... 어? 아니... 아니... 오. 어? 아니 가사 좀 적어달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너와 내가 둘이 될 때까지 너와 내가 둘이 될 때까지 맞춰가야 할 연극이지 맞춰가야 할 과정이지 너와 내가 찾지 않더라도 계속 노래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해야 할까요? 사랑을 걷기 전
예술 재밌어요? 예술이요? 예술은 아닌데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단조롭네요. 통기타, 일렉 베이스, 피아노나 드럼은 없어요? 이게 정식 팀이 아니라 그냥 이따금씩 하는 건데요. 좀 심심하네요. 네, 심심하죠.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거 가져가. 네 거야. 누나 거라니까요. 네 거야. 안 들고 가면 버릴 거야. 그리고 이건 영화로 만들 수 없는 거야. 내가 마무리한다면 그건 오빠의 영화가 아니라 내 영화지. 나는 못해. 필요하면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다 할 수는 없어. 네가 해야 하는 거야. 아, 혹시 영화 찍는 분이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해요. 이거 가지실래요? 제가요. 중요한 거 같은데 제가 가지기는. 그쪽은 예술하잖아요. 주인분은 어디 계시는데요? 아니면 그냥 그분한테 돌려드리는 게.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가져요. 다른 건 몰라도 드럼은 꼭 구해요. 좀 심심하네. 하, 예술 지겹다. 예술인데 지겹지 않아요? 가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형한테 일기장을 줬다고요? 어, 뭐가 뭔지 몰라도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가 봐. 일기장의 주인이? 그러니까 일기장의 주인이 그 사람이 형인 것 같은데 그 어떤 여자랑 얘기했는데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 뭔가 복잡하네.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잠깐 읽어봤는데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필! 막 이런 건가? 맞아, 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필! 나 모른다고.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아, 이거 일기가 아니네. 스토리보드네. 아이디어 노트도 있는데요? 일기야. 글도 그림도 스토리보드도 다 일기야. 다 일기 같은데? 다? 일기? 어? 나한테 일기장 준 그놈이다.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술 재밌어요? 아, 단조롭네. 통기타, 일렉, 베이스, 피아노 들어본 없어? 아, 좀 심심하네. 이렇게 대답했죠.
바다는 어디 있죠? 바다는 언제 오죠? 그대가 체념하면 이렇게 되네이죠. 이것만 기억해요. 이것만 기억해요. 엔들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싶은지 정확하게 아는 거다. 주위가 흐릿해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선명하게 아는 거다. 그것이 엔들이야. 그 모든 것은 인위적이면 안 된다. 자연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면 안 된다. 이는 그 자체를 담는 거다. 이는 그 자체를 바라봐야 한다. 나는 스토리보드를 짜고 장면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오빠는 상상을 하고 구상을 하고 나는 그것을 기록하죠. 영화 커플이셨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주로 빚는 틈에 오빠를 도왔어요. 오빠의 영화는 대중적이지 않고 다소 난해하기도 했지만 오빠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죽었어요. 작년에. 몸이 안 좋았어요. 제작비를 벌어야 하니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못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거 돌려드리려고 노래 부른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노래 들으러 오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져가세요. 저는 못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좀 많이 그래요. 저는 도망쳤거든요. 불안과 궁핍함. 이상하게 궁핍함에 도망친 게 잘못은 아닌데 도망가처럼 살았어요. 동생 번호 주고 갈게요. 연락 주세요. 고마웠어요. 있는 그 모든 것이 플롯이고 그 모든 것이 연기고 그 모든 것이 갈등이고 그 모든 것이 영화. 있는 그 모든 것이 영화라는 말 같은데? 모든 어울린 삶에 대한 이거 영화 제목인가? 이거 우리가 만들자. 여보세요? 형 연락처랑 그 일기장하고 캠코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드럼 좀 치시죠. 저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여기로 오시면 되세요.
어? 아, 미안. 나 지금 바빠가지고. 카메라 둘. 모든 어울린 삶에 대하여. 테이크 원. 레디. 액션. 아.
보여주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것이다. 것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다. 속이 어떻게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은 달라진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지 못해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내 속이 무엇인지 그런데 나는 모른다. 나는 내 속을 라면 잘 먹었어요. 내일은 제가 라면 들고 올게요. 라면 안 들고 와도 되는데.
만났냐? 아, 누나요? 6년씩 안 나오던데. 아, 아무니까 소리나 시원하다. 형은 거짓말을 못해요. 참 사람이 투명해. 그게 매력이죠. 이래? 아, 잠시만요. 저한테 화이트 많이 쓰고 잘 주무세요. 아무리 같이 있어도 떨어져 있는 기분이 들어. 같이 음악을 듣고 같이 있으려고 해도 너는 그리고 너희 사람들에게는 더 다가갈 수 없는 뭔가가 있어. 다 만들어진 성에 들어갈 수 없는 너희들만의 세상. 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뭔가 쉽게
들어가고 싶어서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주변만 늘 서성이고 있었어요. 나도 그래. 언니는 왜 돌아왔어요? 나? 밥 먹고 싶어서. 밥이요? 언니 정도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 맞아. 배고픈 게 싫어서, 밥 굶는 게 싫어서,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말한 척도에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 돈이 없고 배고플 때는 같이 배고파도 같이 먹어도 이제는 밥 먹을 시간을 안 주더라고. 혼자서 먹고 그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고 그 시간에도 생각을 해야 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영양을 보충하고 있었어. 일을 하기 위해서. 배부른 고민이지? 맞네요. 배부른 고민이네요. 외로워하는 거 부럽다. 정이야. 생각은 자유의 상상의 바위 정답도 지워.
내가 뭘 원하는지. 잘했어.
왜 그만뒀는지 안 궁금해? 꼭 궁금해야 되는 거야? 넌 나보다 똑똑하고 현명하잖아. 잘했어. 카메라 롤! 모든 어울리는 삶에 대하여 테이크 2. 레디 액션! 어이! 그쪽 왜 안 하는데? 까먹은 거야? 자자자 그 오늘 밥도 잘 먹었으니까 또 한 달 갈게요. 네, 또 한 달 갑시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죄송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 노예를 안 찾아요. 앞으로도 안 찾을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일기장 노래 말고 내 노래 하고 싶어요. 클라이머스. 수없이 많은
있잖아. 할 건 있어. 여기서 아르바이트 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학교를 그만둔 건 아니잖아. 좀 있으면 졸업인 것도 알고 내가 후회할 거라는 것도 알아. 그런데 후회도 안 하면서 살아보고 싶진 않아서. 그래, 후회라는 걸 해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걸지도 몰라. 후회 안 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후회해보려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지구한다. SNS에서 봤어. 연주를 하고 있더라. 피아노가 많이 늘었어. 전화받을 시간도 없이 연습한 거. 연습 많이 했어요? 작사하라고 글만 쓸 수 없으니까. 작사가라니. 소설가지. 책 한 권 안 내는데 소설가라고 하기엔 좀. 그래도 소설가지. 꿈이 있잖아. 여전히 따뜻하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기획사는 안 가요. 물론 좋은 회사고 잘 되길 바랄 거예요. 회사에 있을 때 대우도 좋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안 가요. 처음 전화했을 땐 다시 오길 바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요. 어제 공원에서 한 구경 봤어. 좋더라.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도 좋은 스토리야. 고마워요. 제가 어때요? 프로젝트 팀으로 키워보는 건 어때? 새로운 팀이 될 거야. 이 팀을 기획사에서 스카우트하겠단 말이에요? 좋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놓칠 수 없냐. 좋은 아티스트를 모셔야지. 맞아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보는 안목이 있네요. 그렇지. 그런데 춤을 추거나 연기를 시키거나 할 순 없어요. 정말 밴드일 뿐인데요. 팀의 다양성이나 스타일은 당연히 존중해야지. 우리 단지 좋은 작업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예전하고는 달라. 그 예술성을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하면서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 그것도 예술이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갑작스럽네요. 그래도 정말 정말 좋은 기회니까 말해볼게요. 그 잠시만요. 지금 약속된 촬영이 있어서 이것만 끝나고 이야기해줘도 돼요? 물론이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고만 전해줘.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뭔데요? 아니에요. 말해봐요! 그런 성격 아니잖아! 저 자식이 뭐라고 해요? 그... 다들 배 안 굽고 작업하고 싶지 않아? 왜? 저 사람이 우리 스카우트라서 한대? 어. 어? 그럼 여기 있는 밴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관대한 사람이라서. 사람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든다. 대중들은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원하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면 여기 있는 관객들도 다 데려가는 겁니까? 관객들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들어가라고 노래 잘해야 되지 않아요?
같다는 걸 안 순간 신기하게도 나의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하고 허전할 것 같은 내 입술을 굳게 닫게 했다. 모두 잠든 새벽 난 잠에서 깨어
지금 나의 영화는 너다. 너의 삶이 한 편의 영화 같다. 컷! 이제 진짜 끝이다. 남겨질 수 있는
Thank you.
그래서 8시 반에